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위해 핑크색 펄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헤라 매직 스타터는 밀리는 현상도 없고 촉촉하고 은은하게 비치는 속광을 내주는 제품이라 정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펄 베이스예요. 오늘은 약간 상기된 듯한 피부 색감을 위해서 핑크 컬러로 사용해줄게요. 황토색에 가까운 이 맥의 컨실러 펜슬로 얼굴의 붉은 트러블과 혈관 부분을 1차적으로 커버해줄게요. 하지만 고정력이 없는 무른 텍스처라 이따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거의 지워져 버려서 베이스를 마친 후에 해주는 걸 더 추천할게요. 그리고 언더라인 점막 부분도 눈동자의 중앙 지점부터 끝까지 채워서 깨끗한 눈매로 만들어줄게요. 촉촉하고 투명하게 발리는 맥의 워터웨이트 파운데이션에 루나의 프로 컨실 파운데이션을 소량만 섞어 커버력을 추가해서 발라줬어요. 역시나 핑크 베이스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주었고 물을 적신 리얼 테크닉스 미라클 컴플렉션 스펀지를 사용해 찹찹찹 발라줍니다. 남은 양으로 목에도 발라서 피부톤을 맞춰줄게요. 컨실러를 파운데이션이 남아있는 손등에 덜어 적절히 믹스해서 텍스처를 균일하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면 컨실러 바른 부분이 텁텁해 보이지 않아서 이질감이 덜하게 커버가 돼요. 여름에 손이 많이 가는 하이라이터 스틱 코팍 하바나를 손가락에 묻혀서 입체감을 더 주고 싶은 부위들에 발라줍니다. 문지르지 않고 두드리면서 발라줘야 베이스가 지워지지 않아요. 그 다음 파우더를 작은 크기의 브러쉬를 사용해 부분적으로 발라줄게요. 코 옆부분, 눈 밑부분 이런 곳을 세팅해주고 눈썹 부분에 유분기도 없애줍니다. 요번에 새로 나온 훌라 라이트를 사용해 윤곽을 잡아줄게요. 훌라보다 딱 밝기만 밝아진 색감으로 훨씬 가벼워져서 저는 훌라보다 더 자주 사용하게 돼요. 훌라 특유의 노랗고 약간 붉은 색감으로 코 부분 쉐딩보다는 얼굴 윤곽을 잡기에 더 자연스러워요. 다음 왁스 타입의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그릴게요. 내 눈썹 컬러보다 살짝 밝은 컬러의 색상으로 두껍지 않은 두께로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부분 부분 빈 곳은 어두운 컬러의 브로우 펜슬로 채워서 마무리해주세요. 머리색이 많이 붉어져서 레드 브라운 컬러의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 색을 입혀줬어요. 아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아이 프라이머를 눈두덩이 전체에 깔아줄게요. 정말 정말 소량만 발라줘야 뭉치거나 떡지지 않아요. 텍스처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라네즈의 섀도우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약간 크림 타입 같은 질감이라 가루날림이 전혀 없고 굉장히 밀착력 있게 발색돼요. 먼저 베이지 펄 섀도우를 눈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눈두덩이 앞쪽에 발라줍니다. 애교살 부분도 이어서 발라줄게요. 발색이 진한 와인빛 컬러를 통통한 브러쉬에 조금만 찍은 다음 손등에 문지르면서 브러쉬에 골고루 색을 연하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눈두덩이 전체에 바르면서 은은하게 붉은 음영감을 줄게요. 제가 이 팔레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컬러인 골드 쉬머 컬러를 눈두덩이 중앙 지점에 발라줄게요. 예전에 인기 많았던 아리따움의 드레스 코드가 생각나는 컬러인데 바르면 바를수록 구릿빛의 브라운 골드색이 되면서 진짜 고급스럽고 예쁜 색이에요. 애교살 중앙 부분부터 끝부분도 은은하게 발라줄게요.
총알 브러쉬에 와인 컬러랑 브라운 컬러를 연하게 믹스해서 눈꼬리 부분에 도톰하게 발라 끝부분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얇은 브러쉬로 언더라인 중앙 지점부터 시작해서 끝부분을 열어주듯이 라인을 그려줍니다. 갈색 쿠션 젤 아이라이너로 전체적으로 얇은 아이라인을 그려준 다음 눈꼬리는 각을 살리지 않으면서 눈매 곡선을 따라서 쭉 일자로 길게 빼줍니다. 앞부분도 이어서 그려주면서 눈매를 길게 트여주고 언더라인 앞부분 점막을 시작으로 뒷부분은 섀도우로 라인을 그려줬던 부위에 더 진한 음영을 넣어주면서 그려줍니다. 세 가닥씩 자른 가닥 속눈썹을 눈꼬리 부분에 하나씩만 붙여줄 거예요. 내 속눈썹이 끝나는 지점보다 살짝 앞쪽을 기준으로 붙여서 내 속눈썹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저는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속눈썹 아래쪽에 붙여주었어요. 다음 선명하게 발리는 마스카라로 뒤쪽에 붙인 인조 속눈썹이랑 동일한 느낌이 될 때까지 꼼꼼히 컬링해줍니다. 저는 왼쪽 눈에 언더 속눈썹이 거꾸로 스면서 눈을 찌르는 타입인데 그래서 꼭 열을 이용해서 속눈썹을 내려줘야 돼요. 언더 속눈썹은 자연스럽게 얇게 마스카라를 발라줍니다. 마지막으로 점막을 꼼꼼하게 채워서 아이 메이크업을 마무리해줍니다. 요즘 제가 사랑에 빠진 블러셔인 크리니크 치크팝, 누드팝을 사용할게요. 광대 밑쪽 볼 부분에 널찍하게 발라줄게요. 크림 타입 같은 제형으로 피부에 착 달라붙으면서 발리고 이 누드팝은 바를수록 빈티지하고 오묘한 색감이라서 진짜 매력적인 색이에요. 그리고 베네 틴트를 사용해서 입술에 색감을 입히면서 모양을 잡아줄게요. 입술에 얇게 펴바르면서 색을 입혀주고 입술 라인보다 더 두껍게 라인을 그려주면서 발라 입술을 확장시켜줍니다. 또 윗입술의 입꼬리 부분을 살짝 찢는다는 느낌으로 더 라인을 올려서 그려줍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보이는 예쁜 입술 모양으로 보여요. 입술 안쪽은 한 번 더 진하게 물들여주세요. 토마토 같은 레드 컬러의 글로스를 입술 전체에 올려줄게요. 색감이 들어간 글로스라 단독으로 발라도 예쁜데 틴트를 발라주고 같이 바르면 색감이 섞이면서 더 오묘한 입술색이 돼요. 다만 어플리케이터로만 바를 때는 살짝 얼룩덜룩하게 펴지는 느낌이라 손가락으로 펴주는 게 더 편했어요. 여기까지 하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